난감하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라진 양따라 지역의 맛집과 그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식당 소개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촌락한 식당은 양따라시에 위치해 있으며 해산물 전문 식당으로 싱싱한 새우와 생선 요리가 인기인 곳입니다. 특히 저희 집의 라궁과 궁파오는 많은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어, 그렇군요. 저도 이산에 라궁은 잘 알고 있는데 라궁과 궁파오는 어떤 음식입니까? 우선 라궁은 다진 새우를 여러 야채와 함께 볶아서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신선한 야채와 함께 먹는다면 아주 새콤한 맛이 인부민 요리입니다. 궁파오는 구운 새우 요리입니다. 구운 새우 본연의 맛은 잘 지킬 수 있는 요리입니다. 물론 우리 이산 지역 고객들은 조금 진맛은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 소스를 곁들여서 먹으면 맛이 더욱 더 인품입니다. 특히 구운 새우에 여러 생선 소스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데 해산물 소스는 다양한 맛이 있어서 구운 새우 위에 다른 해산물과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호, 그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다진 고추 1개와 생선 소스 2스푼은 선탕 1스푼은 넣은 후 레몬 2조각을 넣고 고수를 섞어주세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그 요리를 만드는지 그 비법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영범이긴 비밀이긴 한데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제로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라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진 새우 300g과 다진 양파, 다진 쪽파, 고춧가루, 선탕, 라임, 그리고 생선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수, 민트, 다이 바진, 볶은 산 가루가 필요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필요하군요. 궁파오의 경우는 특별하게 준비할 것이 새우 말고는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랍궁은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랍은 볶은 산 가루와 다진 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아, 그럼 랍무는 다진 돼지고기 요리이고 랍궁은 다진 새우 요리겠군요? 맞습니다. 먼저 싱싱한 새우를 볶아서 다진 후 고춧가루, 다진 양파와 쪽파를 올려서 함께 볶아주세요. 4분 정도 볶은 후 바진과 쌀가루를 넣고 2분 정도만 더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은요? 여기서부터가 저희 집만의 비결입니다. 와, 드디어 공개되는 맛집 비결이군요. 선탕, 다이 바진, 고수, 민트 생선 소스. 여기서 고수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수를 많이 넣으면 깔끔한 맛은 즐길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호불 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고수의 양을 고객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한 생선 소스는 한 단 정도 발효된 생선은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식하러 가볼까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식 후기는 잠시 광고 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감하네.